어떤 사람이 인간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안티이 뭡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 직책이 뭐냐? 보이스피싱 예방 담당이야. 회사에서 그 직책이 있어. 그런 직책, 보이스피싱을 직원들에게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어느 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 회사 이야기할 수 있나? 빚을 덤탱이로 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고 봤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보이스피싱 예방 담당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니까. 1억 2천을. 그러니까 자살을 결심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못해. 근데 돈이 1억 2천이 갑자기 집에 중요한 돈인데 빠져나. 그럼 이 사람이 미쳐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을 안 당한 걸 가리키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니까 자기 인격이 의심스러운 거야.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교육을 시킨 자인데 아니 그래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이거 무슨 자존심 상하죠? 자책감이 생기고 막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면서도 정말로 자기는 보이스피싱에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당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하네요. 이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라통이 치밀고 술만 보면 막 마시려고 그러고 완전 정신병자가 되는 그런 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하고 상담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정상적으로 돌려놔. 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려면 보이스피싱을 크게 한번 당해야 돼. 내가 그래서 맞아 맞아. 이혼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이혼 상담을 해? 이해가 가죠? 당신이야말로 큰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거야. 당신이 이제 보이스피싱 담당 교사 자격이 있어. 지금까지는 가짜야 그거. 당신 경험도 안 하고 뭘 보이스피싱을 당신이 막는다고. 그래, 그 당신 진짜 잘 당한 거야. 1억 2천 수강료 잘 내버렸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야. 이병철 회장이 운전수 뽑을 때 뭘 보냐? 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쓰는 거야. 한 번 대형사고를 낸 운전수를 쓰지 한 번도 사고 안 낸 운전수는 조심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집 앞에 오면 마음이 늘어져. 그래 안 그래? 자기 집 가까이, 자기 집에서 5분 이내에 대형사고를 내 대부분. 고속도로 잘 놀러 갔다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갔다 집이 다 와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 해이해져 버리는 거야. 무슨지 알죠? 피로가 몰려오면서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이렇게 마음을 놨을 때 꽝 하고 사람을 치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본 교통운전수라야 참 사고는 순식간에 온다. 이거는 적당히 예방해서는 안 된다. 정말 눈 부락뜨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라. 이건 누가 깨달아? 사고 내본 사람. 당신은 이제 진짜 보이스피싱 담당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보이스피싱 한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1억 2천 잘 갖다 줬어. 진짜 수업료 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어. 맞아 맞아. 자기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대. 맞아 맞아요. 여러분 대형사고를 낸 운전수가 다음에 운전할 때 대형사고 내려고 할까?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 없어. 한번 당해봐야 운전을 조심해. 그래야 그래요.
그냥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1억만 주세요. 내가 뭐 해서 얼마든지 돈 버네. 아버지는 왜 돈을 그렇게 못 벌었어요? 병신같이. 아주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장사를 시작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망하고 싶으면 망했나? 그래, 안 그래? 그놈도 한번 망해봐야 장사꾼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있겠죠? 성승장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1억 2천, 그거 잘 갖다 버렸어. 그 버린 돈이 아니야. 당신 나중에 120억 날릴 거 구한 거야. 그돈 째째하게 그게, 그리고, 응?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